오늘 접경 지역인 화천에서는 대규모의 농민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농축수산물의 군부대 납품 방식 변경 문제 때문인데요. 농업인들은 현행 군납 방식 변경은 접경지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박성은 기자입니다. 도로가 시위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트랙터까지 동원됐습니다. 군부대에 급식 재료를 납품하는 농민들입니다. 발단은 농축수산물의 군부대 납품 방식, 이른바 군납 방식 변경입니다. 수의 계약을 통해 해오던 군납이 내년부터는 경쟁 입찰로 바뀝니다. 접경 지역 군납 농민들은 농산물 판로를 잃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경쟁 입찰이 도입되면 외국산이나 대기업이 납품하는 농산물이 군납을 독차지하게 될 것이란 겁니다. 수의 계약으로 납품되는 방식이 배제를 당하고 국산 농산물을 하나도 안 쓰고 수입된 농산물에 의존해가지고 고기류도 그렇고. 정부가 군납 방식 변경을 추진하는 이유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군장병 부실급식 문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민들은 잘못은 군부대에 있는데 피해는 자신들이 보게 됐다며 반발합니다. 추석의 문제들을 아예 거론하지 않고 50년간 수의 계약을 농협에서 줬기 때문에 농협에서 그 잘못했다. 이렇게 전환시키고 책임이 있다는 거죠. 농민들은 현행 수의 계약을 유지하라는 건의문을 국방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만일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다른 지역 군납 농민들과 연대해 항의 강도를 높여갈 예정입니다. 강원 지역 군납 농민들은 이번 집회에 이어 이달 말 대규모 상경 집회도 열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성훈입니다.